네, 반갑습니다. 33번째 시간이고요. 항마이코 박테리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마이크로 그 박테리아 그 마이크로 그 박테리아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들이 결핵과 나병이 있습니다. 그 마이코 박테리아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그 호기성 막대균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벽이 마이콜릭 애시드들을 함유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코박테리아라고 이름 지어 있는 균이고요. 그리고 이 마이코 애시드가 굉장히 고도의 그 친지성을 갖고 있는 세포벽입니다. 그래서 그람 염색이 잘안될 뿐만 아니라 이 막대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한 24시간 정도마다 성장을 하는 굉장히 천천히, 균치고는 굉장히 천천히 그 성장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균제들이 그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든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든가 DNA 복제를 억제를 하는 그 DNA 자이레이즈를 억제라든가 또 복제에 필요한 엽산을 기량하는 이런 측면들을 한 번만 잘 들여다보신다면 그 세균이 증식하는 과정들을 억제해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들을 하는 항균제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들은요. 근데 이 마이코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녀석은 천천히 그 성장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항균제들한테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마이크로 그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결핵약과 나병약들은 보통 6개월 이상씩을 처방을 해야 되고 복용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 순응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더군다나 환자가 그 복용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복용 중단을 하게 되면 그 결핵이든 나병균이든 그 내성을 생길 수 있는 기회들만 높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조심해서 그리고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를 고생시키는 병에 해당하죠. 특히 이제 결핵이 그렇습니다. 작용 기전하고 부작용 또는 항결핵제 약효간 그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병 치료제의 작용 기전 부작용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핵을 보시면 마이코박테리아 그 투베르큘로시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감염이 돼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성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고 치료가 잘안 되는 특징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마이콜릭 애시드라고 하는 지질층을 갖고 있는 세포막을 갖고 있고요. 그 세포 내에 이제 기생성들을 하고 있다는 특징들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거의 비슷한 게요. 그리고 증식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증식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제 잘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 이제 숨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서 잘 죽지 않고 마이코콜릭 애시드라고 하는 지질층을 갖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통의 항균제가 잘안 되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한 가지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이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합제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복합제제로 치료했을 때 환자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순응도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까지도 고려하게 되면 결핵의 이제 치료가 조금 쉽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 함결핵제의 1차 선택 약물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약물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니아짓, 리팜핀, 그리고 에탄부톨, 그 다음에 피라지나마이드가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네 가지들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두달 동안은 이네 가지 약물들을 다 복용을 하고, 그리고 남은 4개월 동안은 이두 가지 약물만 계속 복용을 하는 인텐시브 페이지와 그리고 컨티뉴에이션 페이지로 나누는, 적어도 이제 6개월간 이런 식의 이제 치료를 하는 프로토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그 약물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이소니아짓 INH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마이콜릭 애시드의 합성을 억제를 해서 그 마이코박테리아의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 B6 합성 그 유사체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간독성이나 신경독성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비타민 B6를 추가적으로 복용하면서 예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소니아짓 같은 경우는 그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는데, 그 간에서 이제 대사되는 효소를 활성이 높은 효소를 갖고 있는 사람과 활성이 낮은 효소를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소니아짓이 그 작용하는 시간들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결핵 환자하고 뭐 접촉이 가능한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결핵은 없다. 그러면 그 결핵 환자분들한테는 이네 가지 약물을 인텐시브 그리고 두달 후부터는 컨티뉴어스 페이지로 이제 처방을 한다면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 주변인한테 처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이소니아짓, 이 녀석으로 감염 예방 처방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팜핀은 그 옆쪽에 있는 그림에 보듯이 그 RNA 전사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작용을 하는 것들을 막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는 리팜핀은 그 오줌하고 눈물을 통해서 그 약간 빨간 오렌지색으로 착색이 되는 오줌과 눈물을 나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 리팜핀을 드시게 되면 오줌이나 눈물이 좀 빨간색으로 착색이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설명을 혹여 깜빡하고 빼먹게 되면, 드시고 나서 이제 안 그래도 결핵 진단 받아서 심란한 상황인데 그 약을 먹고 다음날 오줌을 넣었더니 피 오줌이 나온 것처럼 빨간색 오줌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더 놀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야지 환자 순응도에 대한 문제점도 뭐 약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겠죠. 간 기능 부전 환자들한테는 그 황달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탄부톨이라고 하는 게 마이코박테리아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고요. 그 정균제입니다.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에탄부톨이 갖고 있는 게 시신경염 같은 그 부작용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약을 드시기 전에 시력 검사, 그다음에 드시는 과정 중에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해서 이런 에탄부톨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작용 기전을 분명하게 알고 있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 피라지마이드가 있느냐 없는가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한결의 단기요법이 굉장히 그 중요한 1차 선택 약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 손상들이 발생할 그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산 같은 것들이 그 배설되지 않고 정체돼서 통풍 같은 부분들이 촉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1차 선택량으로 그 보통의 결핵들은 대부분 처방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1차 선택약물이 효과가 잘그 듣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형 약물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 2차 선택약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쪽에 얘기했던 네 가지 그 1차 선택 약물보다는 효과가 낫고 독성이 조금 더 심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2차 선택 약물들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항균제들입니다. 그래서 프로로키놀론 항균제들, 그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통의 항균제들, 마크로라이드 항균제들, 그 에치노아마이드의 항균제들, 그리고 그 파라 아미노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들, 그 다음에 사이클로세린이라고 하는 선택지들인데요. 그이 항균제들은 마이코박테리아에 대해서 조금 잘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요, 일선 약물에 비해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어서 주로 간 독성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리버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LFT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니터할 필요들이 있다.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부작용들도 뭐 간독성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또는 뭐 아미노 글리코사이드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신경독성이라든가 그 귀독성, 이독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그 일반적인 일선 약물들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것들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게 잘그 듣지 않고 효과가 나, 안 들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선택지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코멘트 한번쯤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병 치료제입니다. 드뭅니다. 근데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는 뭐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죠. 그 연도별로 나병이 그 걸리는 걸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국도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뭐 약간의 그 문제가 됐다가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잘그 보이지 않는 상태로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이것들이 아직 그 걸리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문제 상황이고 뭐 치료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 있죠.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약물들을 병용을 해서 적어도 6에서 24개월간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장기간 투여를 하라고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핵하고 비슷하게 환자의 순응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겠죠. 다프소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포나마이드하고 구조가 비슷해서 그 디하이드로 토로에이트 신디테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억제하고 엽상 경로를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정균제이면서 그 설포나마이드가 뭐 아까도 마찬가지로 내성균 출현이 많았던 것처럼 내성균 출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 부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용혈 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말초 그 신경병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클로파지미는
그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산소 라디칼, 유리산소기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옥사이드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세균에 다이렉트하게 DNA 손상들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 클로파지미는 다프선하고 좀 다르게 살균제입니다. 문제는 그 환자의 피부를 분홍색에서 적갈색으로 좀 변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리팜핀은 결핵을 얘기할 때그 얘기를 했죠. 전사, RNA 전사를 억제하는 녀석이고, 리펌핀을 먹게 되면 그 오줌이나 그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붉은색 색소가 침착이 돼서 마치 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나병균도 그 막대균으로 천천히 성장하는 친구들이어서 다프손, 클로파지민, 리펌핀 이세개 병용을 6개월 이상 처방을 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 그림을 보시면 그 환자가 잘 순응해서 치료를 그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자, 그 얼굴에 나타났던 여러 이제 그어뭐 여러 그 부스럼 물집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깨끗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결핵하고 나병이 갖고 있는 그 마이크로박테리아에 대한 특징들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들은 특징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하고 고려해서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32세 남성이 이제 폐결핵으로 2개월 동안 표준 치료는 요네 가지 약물들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2개월 후부터 6개월간은 여기 이소니아지타고 리팜핀 약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소니아지, 리팜핀, 그 피라진아마이드, 에탄부토 우리 뭐 간략하게 작용 기전들하고 이 어떤 약물적 특성들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말씀드렸고 또 특징적인 부작용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이제 그 적절하게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표준 치료를 두달 동안 하는 동안 다른 그 부작용들은 없었는데, 그 정기적으로 그 여러 가지 모니터링 때문에 그 진료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 뭐 문진을 하겠죠. 뭐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또는 뭐 에탄부토 같이 뭐 시력 같은 것들을 검사하면서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초 쪽에 해당하는 발에서 그 핀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 이런 부분들을 호소했다면 그 이것을 일으키는 약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그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 말초 신경병증은 뭐 크게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무런 그뭐 건들더라도 감각이 없는 무감각도 그 말초 신경병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신경의 전달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상 전달을 하게 되면 바늘을 찌는 듯한 통증들을 느낄 거고, 안 그러면 전달을 잘 못한다면 무감각 증상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앞쪽에서 말씀드렸을 때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소니아짓 같은 경우는 간 효소
에 대한 대사들이 중요해서 이 효소를 활성이 높은 걸 갖고 있는 환자들 또는 낮은 활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활성이 대체로 높은 인종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소니아짓을 처방할 때그 부분 좀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소니아짓을 그 처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그 감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쓴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리팜핀 같은 경우에는 그 땀이나 오줌을 그 붉은색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항결핵 치료 효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임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항결핵 단계요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빠지면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왜그 결핵을 잡는데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는 분명하진 않은 상태이고요. 요산 같은 것들을 좀 정책해서 통풍 발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에탄부톨 같은 경우는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이 염소 문제에서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을 그 해봤으면 좋겠는 게자이 이소니아지 리팜핀 그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이 녀석들을 2개월간은 표준 치료로 다그 환자가 복용하는 게 표준 치료인데 지금 이 연습 문제인 것처럼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임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있는 약물을 빼고 줄까요? 아니면 그런 문제들은 뭐큰 일이 아니니까 2개월 동안은 뭐 감수하시면서 드시게 하는 게 방법일까요? 그한 번쯤 임상적으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안내를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고민해 보는 걸 과제 아닌 과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이 결핵약들을 먹게 되면 식욕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뭐 밥맛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소화 같은 것들이 잘안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이제 6개월간 먹어야 된다니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좀더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 약들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약들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 드실 때마다 굉장히 약을 많이 먹는 듯한 느낌들까지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천천히 자라는 녀석들이어서 이 결핵약을 한뭐두 달간 이제 먹게 되면 특별하게 이제 그 결핵으로 인한 심통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들이 들어서 아 이제 결핵약들을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쉽게 갖게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됨으로 해가지고 그 결핵약에 대한 내성 결핵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완연한 그리고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항결핵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고 더군다나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핵들이 거의 잘 케어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결핵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핵균과의 전쟁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그 결핵하고의 싸움에 조금 좋은
소식들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